어제요, 연달아 또 촬영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촬영은 드라마 촬영이 아니라 바이널 광고인데요. 원래 풀 시간이 아침 7시까지 신사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풀 시간이 바뀌어져서 아침 6시까지 도착하래요.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빡세다. 그래도 촬영할 수 있다는 거에,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죠, 뭐. 촬영장에서 또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카메라가 돌잖아요, 분명히. 자기 촬영이 끝났다 그러면은, 대부분 촬영 현장에서 자기 촬영이 끝나면 대부분 거의 핸드폰을 만집니다. 근데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핸드폰 할 시간에 차라리 감독님 귀에서 모니터링을 뒤에 가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화면 구도를 쓰고 이 화면 구도 안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일일이 다 그게 공부입니다. 오케이. 핸드폰 만지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카메라의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오케이. 근데 내 자신이 카메라 경험이 많이 없고, 그리고 뭐 경력이 많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감독님 뒤에서 모니터링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재산이 됩니다. 아침콜이라 너무 빡세네요. 아무튼간.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보이네. 현장에 잘 도착하도록 안전히 잘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잘 지킬게요. 지금 신사역에 잘 도착했어요. 막히지 않아가지고 너무 여유롭게 도착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빡세네요. 촬영 장소가 우선은 신사역에서 집합한 다음에 경기도 광주 그쪽에서 촬영을 찍을 거예요. 거기 도착하는 시간이 7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찍 집합시키네요. 조심히 잘 도착하겠습니다. 이건 잘안 넘기죠? 네. 잘 마무리했고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너무 좋아요. 촬영 종료 시간이 12시인데 너무 일찍 끝나서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12시면은 거의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리고 촬영 장소가 경기도 광주이고 오늘 아침 7시에 경기도 광주 도착해서, 제 촬영분만 2시였어, 2시. 어쩌겠어요. 계속 뭐한테 했죠. 아무튼가. 자, 오늘도 열심히 연습 많이 하시고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 아자 하자.